일단 메인 메뉴는 이제 뚱밥 파스타라고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이제 제가 어릴 때 패밀리 레스토랑을 잘 못 갔어요. 그래서 그 아픔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만들어 먹자. 그래서 시작한 이제 아웃땡에 있는 그 뚱밥 파스타 그걸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해서. 안을 묻혔어. 좀 맛있겠는데. 혼자 왔어? 응, 아주 싱글이야. 뭐 하고 있냐? 느끼한 거. 자, 뭐 아, 그래서 양을 많이 했구나. 아니 이 형님 뭐 얼마나 드신다고? 어우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? 어우 부덕해. 면 다 불잖아. 낙지 좀 먹어봐. 아 저거는 이제 본식이고 이제 식전 밥으로. 약간 스프 같은 거네. 그 저분. 아 대박 와. 야 이분 진짜 제대로 드시네. 낙지 좀 먹어봐. 아 진짜 잘 드신다고. 면 안 불어요? 와, 와, 와. 신의 한 수가 생크림 같아. 진짜 후식을 하네. 어, 이거 진짜 맛있다. 어, 대박. 그럼 왜 라면을 저렇게 많이 넣는지 알겠네. 보통이네 보통. 네. 응. 아니 여기 뚜껑 사이즈부터 다르잖아. 맛있어. 잘 됐네. 어. 나는 이 고기보다 이 햄 종류가 좋아. 최고 맛이지. 그렇게 생겼어. 아, 햄상이에요? 햄상. 나 이제 한 젓가락만 먹고. 그럼 이거 하면 더해. 나 이거 하면 돼. 나 운동하니까 나도. 이거 해. 이거. 어,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안 쪘네? 몸무게가? 빠졌어. 요즘에 그래서 뚱뚱한 배우들이 내 거 다 일 다 뺏어 가잖아. 아, 그쪽 생일도 있구나. 그렇지, 겹치지. 응. 겹치지. 면 이게 끝이야? 면이 끝이냐, 무슨 뜻이지? 아니, 이거 햄도 남고 했는데 밥은. 그만 먹어요.
신청하신 거 있었어. 어. 아유. 아유. 아이고 아이고. 이게 라면 끓이는 스타일 나오잖아 이거. 이게 뭔지 알아? 삼각 급해가지고 끓는자 빨리 올리려고. 맞아요. 맞아요. 나 그랬지. 아, 그러니까 너무 끓는자면 올라가니까. 빨리 올려야 돼. 우리는. 아, 와. 이야. 이게 뭐야? 뭐야? 아오. 냉동 양파를 먹어가지고. 라면의 면보다는 저는 그 라면 국물과 아~ 또 다진 마늘 넣고 항상 양파 넣고 원래는 김치까지 넣는데 김치를 김치냉장고에서 소분을 안 해놔가지고 그걸 못 넣지만 그렇게 하면 그 한국인의 그 딱 국물이 딱 느껴지면서 제가 계란을 엄청 좋아해요. 계란도 딱 넣어서 먹으면은 뭔가 내가 다 좋아하는 것이 다 있네 이런 느낌. 어, 안 풀고 안 풀어야죠. 아 근데 맛있겠다. 아우. 아 좋다. 맛이 다르겠다 진짜. 이대로 생각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. 손목 어디가 아픈가 보다 했는데 딱히 큰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네. 저 그럼 혹시 뭐 좋다. 그때 당시 학교 신문 찾아볼 게 좀 있어서. 도서관에 있겠지. 어우 계란 떠. 진짜 먹을 줄 알아. 안 돼, 못 살겠다. 진짜. 잘 먹는다. 와, 진짜 잘 먹는다. 진짜 잘 먹는다. 어우. 너무 좋아. 잘하다. 춘장 만들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짜장라면은 숯을 넣는 거죠. 아하. 면은 두 개만? 면은 두 개? 이용복 셰프님한테 배운 그대로 아~ 두 개 끓일 거 되면 스프는 세 개 써서 아~ 한 거예요. 맞아, 맞아. 근데 재료만 제가 여름 재료를 쓴 거예요. 두 개 끓인다고 스프 두 개 넣으면 싱거워지거든요. 이게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. 야채를 그렇죠. 야채한테 하나 줘야지 스프를. 아~ 야채 하나 줘야 돼. 먹으니까 제가. 이거는 진짜 간짜장이다, 간짜장. 유재 매니저는 지금 거의 눈이 황홀한 지경인데요, 지금? 면만 라면이지. 그리고 아유. 저는 고기 안 넣고 감자를 넣은 거죠. 그렇죠. 아하. 형, 빨리 넣으셔도 돼, 감자. 이게 어떻게 라면이야? 고급 중식 짜장면이 되지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어떻게 잘해요? 저는 뭐 너무 좋아서 튜닝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엄청 잘한 거죠. 아, 우리 손 시장 소질 있어요? 아니면 그냥 소질은 당연히 너무 있죠. 네, 그 무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환호받을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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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등학생이에요? 대박이다. 아. 야, 요거 킥이다. 요거 킥이야. 아. 와, 내가 봤을 때 오늘 이거는. 이 짜장라면을 만든 분들도 이렇게 해 먹을 것 같아요. 맞아. 초등학생 괜찮아요? 아, 저 엄청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네. 입 벌리고 있어. 아이고, 제가 이거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. 돈을 더 많이 다시 내야 될 것 같은데. 이영 선배님은 약간 음식 요리를 할 때 그 음식의 값어치를 올리는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야, 완전 요리가 돼버렸네요. 그러니까 네. 너무 맛있겠다. 너무 쉬운데 맛은 저리 가라야.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. 너무 쉬워. 열무김치 담아왔어요. 열무김치. 무슨 매장님. 여름김치잖아. 열무는. 야. 열무김치. 저거 가져오신 거죠? 네. 아, 맛있겠다. 내 열무 엄청 좋아하는데. 아. 이야! 이거 봐라. 우와. 아니 그 저기 너무 신세 지는 것 같아서. 아유 저희가 치즈, 치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브라타 하나 올렸어요. 아이고. 브라타를 올려. 느낌이. 이거 뭐야? 1인 1 브라타예요? 저기를 10cm가 10cm가. 10cm가요? 맞는 표현이죠. 정확하게 얘기한 거 맞아. 10cm. 정확하게 얘기한 거.
점심시간. 맛있어요. 음식 먹을 때 웃는다는 건 뭐 최고의 표현이죠. 그렇지. 엄청 맛있어요. 괜찮아요? 네. 입맛에 맞아요? 네. 진짜? 이건 와 이건. 아우 맛있게 드시네. 배고파. 배고프지. 혼이 나가. 아우. 짜장면 시켜 먹어야겠네. 이영자 짜장라면. 아 배고파서 물이라도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겠다. 와. 아 열무김치를 면처럼 드시네. 어디 보면서 드시는 거예요? 약간 홀린 사람처럼 드시네. 홀이 나가. 남의 밥그릇을 보고. 잘 먹는다. 진짜 사람이 요리하게 만든다.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더 좀 약 신나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분이. 신나지 신나지. 와. 와. 짬뽕 공수한 거야. 와. 이거 대접하려고. 아, 라면 스프로 하신다는 게 아니었어요? 라면 안 넣지. 그러니까 면만 라면으로 하고. 그래서 라면을 끓이고 그 위에 우거지 이렇게 넣는 줄 알았어요. 아. 그거 하시는 줄 알았고. 빨리 말하세요. 빨리 말하세요. 세 개. 세 개. 감사합니다. 아, 아, 너무 먹고 싶다. 와. 세상에. 이거는 면은 그냥 거들 뿐이에요. 아무 의미 없어. 아, 네. 면은 메인은 얘야. 감사합니다. 얘야. 감사합니다. 꽃게 들어갔어요. 조심하세요. 네. 아우. 꽃게도 하나 들어갔네. 꽃게 들어갔어요. 조심하세요. 네. 손 봐. 손이 초조해 지금. 손이 초조해. 강아지가 쳐다본다. 입을 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야. 나도 마중 나가고 싶다. 꽃게는 국물용이니까 뭐 그걸 먹을 필요는 없어요. 꽃게 들어갔어요. 조심해서. 국물. 아. 와 진짜 맛있겠다. 먹을 줄 알아. 우거지가 약간 흐물거릴 줄 알았거든요. 그게 아니에요. 흐물거리는데 아삭하지. 그게 어 맞아요. 홀릭이 됐네 홀릭. 아까 사장님이 그랬어. 이 건조에 따라서 식감이 달라져. 건조에 따라서. 와. 맛만 보시라고. 아유. 국물이 맛있어. 아, 와, 서울에 이런 맛 없는데. 없어. 와 이거 진짜 진짜로 맛있다. 사실은 밥 말아 먹어도 맛있어. 그러니까요. 밥 하나 말아? 밥 하나 말아? 밥을 또 말아? 아, 밥파야. 너 햇반 두 개째야. 하나만 돌리잖아. 하나. 아 맛있다. 면은 거들 뿐이야. 면은 의미가 없는데 지금. 응, 의미가 없어. 면은 남겨도 되고. 면도 먹어. 너무 좁은데. 진짜. 맨 얘기 안 들어. 이렇게 뭐 따닥따닥 먹을 일이야? 아 얘가. 그렇게 넓은 소파 갖고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? 애기 아저씨들이 이렇게 먹잖아요. 전참시 때문에 작업실 넓은 데로 가야겠다. 가야 되겠다. 매번 좁아서 이거 원. 아. 어떻게 해서 아.